교양으로 알아보는 나의 심리. A4 용지를 준비해서 6cm, 12cm 네모를 그립니다. 그 안에 삼각형, 사각형, 동그라미, S를 그립니다. 여러분들 그림에 따라서 자기의 그 기질이 나오거든요. 자,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. 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. 원형은 다혈질, 주위의 신뢰, 평화주의자라고 보면 되고요. 삼각형은 담즙질인데 사람을 좋아하는 친화력파, 강한 리더십. 정사각형은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계획파, 점액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직사각형은 독립심이 강하고 곳곳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노력파, 점액질이죠. 우울질은 사색형, 미래지향적 혁신가, 창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동그라미 관계중심, 과업중심, 안정추구, 변화추구, 이해하시겠죠? 자, 이 그림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의 그림은 어떻게 되었나요? 여기서 제일 많은 도형은 삼각형이니까 담즙질이겠죠? 그리고 첫 번째 기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질은 맨 먼저 한 동그라미, 다혈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성격은 담즙질, 두 번째는 다혈질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해석은 앞에 부분 참고해 주세요. 다음에는 이렇게 기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